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드민턴 경기 시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동호인분들이 참고하셔서 게임을 진행하신다면 즐거운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? 먼저 경기 시작 시의 에티켓인데요. 반갑습니다. 어머, 저런. 인사를 씹어버렸네요. 짱코치님, 표정 관리가 안 되죠? 동호인 여러분, 경기 시작 전 상호 간의 경례는 암묵적인 에티켓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. 두 번째 에티켓. 공이 네트 정 중앙에 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줄 때의 매너인데요.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저렇게 넘겨주는 거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. 상대방이 안 볼 때 저렇게 던져주는 것도 상당히 비매너적인 행동인데요. 방금도 보시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거 보셨나요? 셔틀콕을 저렇게 넘겨준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. 중앙에 떨어진 경우 네트 위쪽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던져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세 번째 에티켓. 짱코치님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. 어머, 홍코치님. 상대편 당황한 얼굴 보이시나요? 경기 도중에는 화가 나도 서로 격려하면서 존중하는 플레이 잊지 마세요. 네 번째 에티켓. 헐, 이상민 코치님 공에 맞았네요. 짱코치님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될 텐데. 실수로라도 상대방에게 공을 맞췄을 때 겸손하게 사과해주세요. 다섯 번째 에티켓. 셔틀콕의 인아웃은 상대방이나 가까운 방향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. 자, 경기가 종료된 후에도 저렇게 슝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닌 인사 후 퇴장하는 것이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된 매너겠죠?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다 같이 매너 있는 배드민턴 생활하기 약속!